안녕하세요, 솔저 76. 저는 아테라입니다. 지금부터 오버워치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디 계시죠? 여기 있어요! 안녕! 트레이서 등장이요! 시작하죠. 컨트롤을 이용해 항아리를 움직이는 트레이서를 바라봐 주십시오. 이쪽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밤 중앙으로 달려가는 트레이서를 바라보십시오. 여기에요! 이동의 기본을 익혀보겠습니다.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앞으로 혹은 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서를 따라서 이동해 보십시오. 계속 트레이서를 따라가십시오. 계속 트레이서를 따라가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뛰어오른 후 문을 통과하십시오. 사격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표시 지점으로 움직이십시오. 전투의 기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 초상화가 표시됩니다. 네, 솔저 76. 바로 당신입니다. 그 옆에는 현재 생명력이 표시됩니다. 그 수치가 0이 되면 사망합니다. 당신의 주 무기는 펄스 소총입니다. 목표물을 준비해드리죠. 화면 중앙에 조준선을 이용해 조준선입니다. 조준선을 훈련용으로 위에 맞춘 후 발사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대상이 충분히 가까우면 근접 공격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장에서 만나는 적들은 이렇게 쉽게 맞힐 수 없을 겁니다. 조금 더 까다로운 목표물을 준비해드리죠. 적대들에 대해서는 이 훈련용 대처 붉은 윤곽선으로 표시됩니다. 피해를 주면 대상의 머리 위에 현재 생명력이 표시됩니다. 그것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의 무기는 탄약수가 한정되어 있어 재장전이 필요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로써 무기의 기본을 익히셨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주 기술부터 시작해보죠. 다른 기술인 생체장으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범을 위해 피해를 조금 입히겠습니다. 이제 생체장을 배치하십시오. 빛나는 원 안에 있으면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이 기술을 한번 사용하면 잠시 기다려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아이콘 위에 이 재사용 대기 시간이 표시됩니다. 들고 계신 소총에는 나선 로켓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조준 방향을 향해 로켓 뭉치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로켓이 폭발할 때 주변 적들도 피해를 받습니다. 목표물에 시험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전국적인 전술 조준경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강력한 기술은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려면 먼저 완전히 충전시켜야 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현재 충전 수준이 표시됩니다. 훈련용 보스에 피해를 주어 전술 조준경을 충전하십시오. 충전 수준이 100%라면 전술 조준경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궁극기가 50% 충전되었습니다. 궁극기가 거의 충전되었습니다. 전술 조준경이 완전히 충전됐습니다. 전술 조준경을 사용하면 탄도가 최적화되어 총알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전술 조준경을 활성화하고 훈련용 봇을 파괴하십시오. 목표를 포착했다. 모든 목표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솔저 76. 훈련 마지막 단계에서는 거점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 표시를 보면
거점이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점은 파란의 밝은 눈과 구름으로 표시됩니다. 거점을 점령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표시된 지점 안에 있으면 거점 점령이 진행됩니다. 표시된 지점을 벗어나면 점령 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현재 점령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거점에 적이 함께 있으면 점령 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점을 점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상대로 연습을 하거나 튜토리얼을 다시 해보거나 다른 플레이어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